히드로와 개트윅 등 영국 주요 공항의 자동 입국 시스템이 고장나 수속이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고장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영국 정부는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. 김잔디 기자입니다. 현지 시간 7일 저녁, 영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히스로 국제공항 모습입니다. 입국 수속 때마다 이용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매우 혼잡합니다. 또 다른 주요 공항인 개트윅 공항과 스텐스테드 공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. 소셜미디어마다 공항에서 긴 줄로 수속이 오래 걸린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We got to passport control and then all of a sudden the queue just stopped moving. I looked over at the electronic gates, the e-gates, and all of the screens were blank. They were all off. So a lot of people were very confused. 영국 주요 공항 15곳에 설치된 자동 입국 시스템이 한꺼번에 작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공항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여권을 확인해야 했고 입국 수속에 평소보다 두세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, so over 90 minutes to get through. And I was fortunate because I was towards the front of the queue and it still took me over an hour and a half. 이 과정에서 공항 측의 안내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더 컸습니다. 영국 출입국 당국은 기술적인 문제로 공항의 전자게이트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입국 절차가 약 5시간 가까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자게이트에 어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당국은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영국의 전자게이트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기술적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영국 전역에서 혼란을 빚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. YTN 김재한입니다.